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1회 국제법 학자 대회 국제사회의 변동과 규범 첫째 날 행사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법정책연구원, 국제경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국제해양법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사회를 맡은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이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다만 저희가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 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이근관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 여러분, 전 세계를 엄습한 코로나 위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원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장희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재직하시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국제법학자대회가 금년으로 2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국국제법학자대회는 이미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첫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와의 공동학술회의 형식으로 해서 금년에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내일 둘째 날은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학술분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 학제 간 연구 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조직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의 와중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49개 국가가 서명한 이 조약은 냉전 시대를 거쳐서 2021년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체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의 국제법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이 조약의 적실성은 최근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련된 한국 법원의 판결에서 이 조약이 자주 언급되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의 전후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국제법 및 국제 정치의 학제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의 장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2013년에 정전협정과 휴전체제, 정치적 법적 의미라는 주제에 관해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회의를 계기로 두 학회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한반도 관련 국제관계에 관한 학제적 연구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공동학술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과 직무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직무 이사님들, 특히 연구 이사님과 총무 이사님께도 고마움을 표하며 발표,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선생님께도 감사 올립니다. 모쪼록 이번 공동학술회의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모든 회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학회장이신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댁내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두 학회가 함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저희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아시아 주권국가체제의 조직원리를 정초한 다자조약으로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뿐 아니라 국가들 간 기본 관계의 설정, 냉전 수행, 동아시아 동맹 체제 수립 등 지금까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친 많은 요소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된 소위 바퀴살 체제의 동맹 네트워크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전후의 여러 양자 동맹 조약들과 더불어 지금의 지역 안보 아키텍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단극 패권 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 시대로 접어드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만들어진 국제정치의 많은 축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추세를 읽고 대처하는 데 국제정치학자와 국제법학자의 공동학술 노력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학술회에 참가해 주신 양 학회의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의 준비를 이끌어 주신 대한국제법학회 이근관 회장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의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홍기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를 전하게 된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이근관 회장님,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전문가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간접으로 참석해 주신 각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6년 대한국제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공동으로 학술행사를 개최해왔고 올해도 유수의 기관단체와 함께 뜻깊은 국제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될 국제법학자대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질서를 조명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아시아 안보와 국제적 역학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서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오늘의 학술대회가 매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 진행될 국제법학자대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변동과 규범이라는 대주제 아래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한 국제법 분야에 관한 세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국제규범에 관련된 각 분야의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학자대회는 국제법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술대회입니다. 국제법학자대회의 역사와 전통이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고 학계와 실무계가 더 깊이 교류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흔쾌히 사회,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이번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